얼굴에 큰 돈이 달라붙고 자식을 출세시키고 남편을 잘 풀리게 하는 최고의 여자 관상.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얼굴에 큰 돈이 달라붙고 자식을 출세시키고 남편을 성공하게 하는 최고의 여자 관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첫 번째, 흘겨보지 않는 여성. 사람을 볼 때는 힐끔힐끔 곁눈으로 보는 것은 흉한 관상입니다. 반대로 은은한 소리와 함께 똑바로 쳐다보는 여성은 질환 관상인데요. 특히 반대로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여성의 얼굴은 최고의 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행운이 들어오는 관상이거든요. 이런 관상은 주변 사람까지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함께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강요에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여성. 때로는 온화하며 싹싹하며 때로는 분명하고 강하여 서로의 조화를 이루면 좋은데요. 아내로서는 부드럽고 어머니로서는 강한 면을 드러내는 여성은 남편과 자식을 크게 출세시키기에 충분한 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대뼈가 힘을 잃지 않는 여성. 관골인 광대뼈는 코와 더불어 재물과 연관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예뻐지겠다고 광대뼈를 깎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골을 깎고 난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대뼈가 지나치게 툭 튀어나온 여성은 예로부터 팔자가 세다라고 했어요. 이 미적으로나 운적으로 길한 관상은 아닙니다. 관상에서는 지나치면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눈동자가 맑고 촉촉하며 흑백이 분명한 여성. 눈동자가 흑백으로 분명하면 생기가 넘쳐 흘러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가 쉽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눈동자는 맑아야 길한 관상이요. 생기를 잃지 않고 촉촉하며 흑백이 분명해야 믿음직스러운 관상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요. 관상을 통해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법령선이 똑바로 내려온 여성. 이 법령선인 팔자주름은 여자들에게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주름인데요. 법령선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한 주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나이살로 보이는 이 팔자 주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옆집 뒷집 아줌마랑 다 불러서 같이 성형외과 가서 보톡스인가 뭐 필라인가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령이 준법, 즉 법을 지키라는 곳을 말하는 이치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곳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출세는커녕 남편과 이별을 하고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뻐지고 젊어지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법령선인 팔자주름을 없애고 싶다면 이 메이크업으로 잘 가려서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되겠다 싶으면 운에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동이 차분하고 안정된 여성. 애교가 있으나 때로는 위엄이 서려 있고 행동이 차분하고 안정되게 하는 여성을 좋은 관상으로 봅니다. 애교 있는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볍게 행동을 하면 위엄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솔하다라는 얘기를 듣기 마련입니다. 매사에 행동은 차분하게 하면서 안정이 되어 있는 여성이야말로 남편 출세시키는 충분한 여자 관상입니다. 일곱 번째, 자세가 바르고 걸음걸이가 경쾌한 여성. 이 걸음걸이가 뒤뚱거린다라든가 몸이 한쪽으로 틀어져서 걷는 여성은 좋은 관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자세가 바르고 걸음걸이가 경쾌한 여성은 운도 경쾌하게 들어와서 남편과 자식을 출세시키는 환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덟 번째, 귀가 두텁고 윤택한 빛이 나는 여성. 귀에 혈색이 곱고 귓볼이 두툼하며 윤기가 흐르면 후덕지상이라고 하여 좋은 환상으로 봅니다. 오늘날에는 남편을 출세시키는 여성의 귀는 빛깔이 좋아야 합니다. 윤기가 나야 하며 살집이 두툼해야 많은 덕을 지닌 여자로 재물운까지 좋은 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입술의 선이 분명한 여성. 여자들은 입술만 잘 그려도 한 입을 살아납니다. 입술에 생기가 있도록 잘 표현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관상이 됩니다. 자신의 얼굴상에 맞는 색깔과 모양 등을 잘 고려해서 입술을 그리면 운이 좋아지는 관상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앵도 같은 입술에 예쁘게 잘 그리면 멀게만 느껴지던 남편이 밤마다 잠자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열 번째, 머리카락에서 윤기가 잘 흐르면서 향기가 나는 여성. 그래서 옛날에는 창포로 머리를 감기도 하고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동백기름은 오늘날 기능성 샴푸보다 향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자주 샴푸하고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은 관상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11번째, 눈썹은 초승달 같고 윤기가 있는 여성. 관상 고서에서 눈썹은 신월미, 즉 초승달 모양면 좋은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눈썹 정리만 잘해도 운빨이 살아납니다. 눈두덩이, 이곳의 찬털 관리만 잘해도 부동산과 재물운이 살아나고 시댁과 갈등은 물론 남편과 자녀에게 지혜롭게 자라는 여성상이 됩니다. 12번째, 웃을 때 잇몸이 보이지 않고 치아가 고른 여성. 웃을 때 치아가 삐뚤빼뚤하지 않고 정갈하면서도 치열이 고른 여성은 미관상과 운관상 모두 다 좋습니다. 만일 웃을 때 선천적으로 잇몸이 드러나는 여성이라면 살짝 손으로 가리고 웃으면 오복 중에 하나를 복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13번째, 음성은 맑고 엄숙하며 비속어를 쓰지 않는 여성. 남성의 목소리가 난다라든가 투박하고 신소리나 혹은 날카로운 쇠소리가 나면 좋지 않은 환상입니다. 음성은 부드러운 듯 맑고 고와야 하며 음색이 깔끔해서 옥쟁반에 구슬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려야 좋습니다. 특히 말을 할 때에는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는 주변 사람들이 천박하다라고 하여서 피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애로운 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오늘은 복을 부르고 남편과 자식을 출세시키는 여자 관상 1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에 한번 올렸던 영상인데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보았습니다. 또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더라고요. 결론은 이쁘고 잘생겨야 한다. 오늘 내용 중에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좋은 관상으로 바꿀 수 있는 팁들도 제가 드렸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만상이 불여심상이라 마음보를 잘 쓰게 되면 관상이 심상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한 이 13가지의 관상을 갖췄을지라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뭐 관상에도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위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긴 거야 어찌할 수 없지만 걸음걸이, 목소리, 머리나 눈썹 관리 등등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부지런을 떨면 충분히 잘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것 아니므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